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현장에 전도자로 설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여러분이 뭐든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내가 사업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 이유가 분명한 만큼 절대 응답,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24, 25, 영원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 복음 누린 축복, 복음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한 시작은 기도의 힘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방향을 딱 맞추시게 여기에 맞추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하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남기는 여러분, 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왜 복음을 준비했냐? 이때 이미 사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단의 존재가 이미 나오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네피림 운동을 하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운동까지 펼쳤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즉각 구원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언약을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근데 그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바꾸어 버렸죠. 아론 유다 같은 사람은 복음을
복음의 근원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복음의 이유를 모르니까 놓쳐버렸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지만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게 됩니다. 이게 다 복음 놓친 자, 복음의 이유를 모르는 자가 당하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주일날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래 한게 아니라고, 유대인이 그랬다고. 이만큼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바꾸고 종교로 바꾸고 자기 동기에 빠져 있고 자기 기준으로 복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2000년 동안 재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악어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또 진짜 복음을 알았다고 할때그 기준이 뭐냐? 악어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빠져있는 사람은 거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다고요. 오늘의 문제는 그냥 뭡니까?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나게 됐을 뿐이지 깊게 들어가면 전부 과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모든 것에 시달리는 사람 보면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과거 속에서 오늘을 해석하고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과거에서 해방되면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럼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 오늘, 미래에서 해방되고 운명이 바뀌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죠.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실제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날지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어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기도의 비밀입니다. 복음 내용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 지상 최대 사건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수백 번 예언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죄를 범하게 된 장본인이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여인의 후손이.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피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모리아산에도 수양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유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요나 사건, 뭐양 잡는 제사 의식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말한 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신약에는 이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뭡니까? 동정녀로 탄생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뭐라고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이 불신앙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자, 이 인간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뭐냐?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옥 배경, 이 사망 권세,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길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 또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 빌립보 3장 7절 9절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기는 모든 걸다 가진 자였죠. 근데 이걸 다 전부 해로 여긴다.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 계획, 내 주장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갑니다. 내 계획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그거 잡아요. 그것. 땅의 것이 필요 없고 위에서 주신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면 된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인데 그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신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138이거든요. 신분 누리는 기도를. 근데 138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였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그게 138입니다. 그138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3구3일이라는 거예요. 이 3구3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 이거 놓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권세는 소용이 없어요. 교통경찰이
교통위반을 하면 호루라기를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딱지를 끊어야 그다음부터 조심을 해가지고 교통위반을 안 하지. 권세를 사용 안 하고 경찰이 서 있기만 하면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호루라기 하면 안 불고 사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중보 기도는 뭐냐? 이 신분과 권세를 합친 거를 가지고 이 중보, 영적인 전달을 해주고 영적 문제를 전도 대상자에게 줘서 영적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 1389-39377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할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영적 문제는 쫙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인 의사로, 군사로, 대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빛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주의 놀라운 권세가 이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다가 참된 응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24 기도 속에서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영원한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의 망대를 세워서 예배에 필성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현장에 일천 망대를 세워서 전도 현장, 국내 현장, 선교 현장, 중남미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되게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 훈련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세 가지 뜰,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금토일 시대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언약 성전 건축에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이 산업 선교, 직장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산업 선교 문화 사역 237 다민족 치유 사역 렘넌트 사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선교가 되게 하시고, 다섯 가지의 절대 망대를 미리 보고, 우리의 업이 이 시대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삼 제자의 축복 속에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에 응답을 누리는 산업 선교사, 직장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빛의 경제에 망대를 세워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보좌의 경제, 권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시간의 헌금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헌금에 승리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물질로 헌금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축복을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의 업에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송영권 지사는 호흡기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셔서 완치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막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 사업의 문, 자녀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2024년도에는 반전거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 새벽을 밝히는 모든 기도 대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